네, 지난해 KBS가 집중 보도한 동천 해수도수 사업 졸속 추진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감사를 벌였는데요. 사업이 소홀하게 진행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민 안전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김아른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 오염된 동천 수지를 개선하는 동천 해수도수 사업의 핵심 시설은 펌프장입니다. 40억 원이 넘게 투입됐지만 황당하게도 건축 허가도 받지 않고 시설을 무단으로 가동하려 했습니다. 행정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펌프장과 연결된 관로 등 관련 시설 146억 원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와 시의회 동의를 빠뜨렸습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한달 동안 감사를 실시하고 부산시 하천관리과가 생태하천 보건사업 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사업을 소홀히 추진했다고 결과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주의 한 명, 훈계 한 명, 가벼운 인사처분만 내렸습니다. 게다가 당시 책임자들은 퇴직해 해당 사항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부산시 소속 공무원의 경우 주의와 훈계 모두 근무 평점 감점은 없고 공식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6개월이 지나면 인사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이미 직서 없어서 처분을 못 내린다. 처분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니까 자꾸 행정은 불신이 계속 쌓이는 거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망이 처분을 한 대도. 동천 해수도수 사업에 투입된 예산만 280억 원 가량 해수 도수 사업으로 설치한 가물마귀가 지난해 동천범람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시민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이지만, 졸속 행정을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